안녕하세요. 드뮤 커피랩 드뮤입니다. 오늘은 WPM KD130의 롱텀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KD130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체가 거의 많은 부분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테인리스를 특히 전면 플레이트라든지 상단 컵 플레이트, 후면, 그 다음에 아래쪽 드립 트레이의 상단 부분까지 아주 많은 부분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뿐더러 내구성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KD130은 서머블럭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머신들도 보일러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요즘은 이제 서머블럭 방식이 늘어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가정용 머신에서는 보일러보다는 오히려 서머블럭 방식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보일러 머신 경우는 그 스팀을 하기 위해서 뭐 스팀을 보일러 안에 스팀으로 가득 채울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던가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정용 머신에서는 서머블럭 방식이 특히 빠른 예열 덕분에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부에는 15바 바이브레이션 펌프 하나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하나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PID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온도 자동 제어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머블럭의 온도 정도는 컨트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KD130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58mm 포터필터입니다. 네. 사업용 머신들, 카페에서 볼 수 있는 사업용 머신들로 채택될 만한 58mm 포터필터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네, 진짜 카페에서 쓰는 듯한 네, 그런 포터필터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IMS라든지 VST, HQ 등의 그 전문가용 네, 고급형 바스켓을 그대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장점이 되겠고요. 저도 지금 현재 VST 18g짜리 바스켓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물탱크 용량이 무려 2.5리터입니다. 네, 2.5리터. 네, 굉장히 대용량이죠. 네, 넉넉하게 물을 넣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수위 경보기가 달려있어서 수위가 낮아지면은 자동으로 삐삐삐 하고 알람을 울려줍니다. 그래서 물을 채워달라는 그래서 과열 사고 같은 것을 미리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래쪽에 드립 트레이도 네, 드립 트레이도 굉장히 넉넉한 용량으로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단에서 내려온 물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아주 넉넉한 용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위쪽에 그 컵 트레이, 그러니까 컵을 데우는 역할도 하고 보관도 할 수 있는 이 컵 트레이도 굉장히 넉넉하게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보시는 바대로 커피잔 4개, 그 다음에 뭐 샷글라스랑 뭐 데미타세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널찍한 네, 상단 컵 트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체 무게는 8.5kg, 소비전력은 1350W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8.5kg이면은 웬만한 가정용 머신들 중에서는 제법 무거운 편에 속하고요. 무게가 좀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포터필터를 체결을 한다던가 분리를 할 때 무게감이 좀 있어줘야 안정적으로 체결이 되겠고 추출도 역시 안정적으로 네, 진동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8.5kg이라는 무게가 저는 아주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계 머신에 전원을 넣고 과연 예열 시간은 몇초 정도가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도록 하자. 지금 현재 오른쪽에 깜빡깜빡거리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숨 쉬듯이 그냥 깜빡깜빡이 아니라 이렇게 점차 순차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게 보이시죠? 네. 저 처음에 이거 보고 굉장히 감동 먹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써준 느낌이 들어서 야, 가전용 머신에서 이런 기능까지 하고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40초 지나갔고요. 예열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50초 지나갔고요. 네, 예열이 끝났습니다. 55초에 예열이 모두 끝났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예열 속도죠. 물론 이쪽 이 포터필터 쪽까지 데워지고 이러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커피를 내릴 준비가 되는 시간까지가 1분 이내에 다 일단 준비가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추출을 해보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추출을 해보면서 KD130의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8mm 포터필터에 18g짜리 VST 바스켓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커피를 담고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직링을 카페클럽의 도직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짠. 제가 쓰는 그런 그라인더는 안팀의 하우스라는 모델입니다. 안팀 하우스라는 모델입니다. 분석 온도를 담았고요. 이렇게 디스트리뷰터를 이용해서 골고루 블럭진 것들도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원두를 고르게 이곳저곳 배송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을 툭 걷어내고요. 그다음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위쪽을 걷어내어 줬고요. 그다음에 저는 탬핑을 이중 탬핑을 하는데요. 일단 가볍게 일단 전반적으로 높이를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눌러줬고요. 그다음에 꾹꾹 다져주는 탬핑을 한번 더 거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담아줬고요. 샤워 스크린도 한번 데워줄 겸, 뭐 보일러 머신에서는 열수를 뺀다라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서머블 방식 모델에서는 열수를 뺀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그 물이 지나가는 통로의 온도를 갖게 이퀄라이징을 해준다, 맞춰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한번 빼줬고요. 워터필터를 체결한 뒤에 추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초 정도에서 끊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조금씩 더 나와서 채워지고 있습니다.